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항상 띠들 하시는 게요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예,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오시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뭐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용산골 할매당 의견이고요.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25살 이제 병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대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운세가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. 이제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좀 많이 타격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쥐띠들이 이렇게 초반에 좋은 운세 중에 하나가 쥐띠예요. 근데 처음에 이제 경자년에 들어와서 뭐가 될듯 뭐가 큰 폭우를 갖고 뭐가 잡히듯 하는데 그게 조금 주춤하고 내 손에 내 양만큼 잡히지 않아서 항상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그런 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이 쥐띠들 운세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수가 좀 많습니다. 25세 병자생을 보면요. 초반부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며 지금 내가 알바를 했다, 뭐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운이고요. 25세 그러면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연애사. 예, 연애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병자생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좋은 친구, 좋은 인연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많아요. 그러니 이 병자생들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주셔도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7살 갑자생이죠. 성주운이 들어온다 그래 보통 7시에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승진이나 앉은 자리 이동이나 만나는 이성의 결혼운 같은 거 결혼을 했는데 뭐 자녀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좋은 아기 이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이 건강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긴 여행 이런 거를 조금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좋은 기운,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또 몸으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좀 몸속 아플 수도 있으니까 건강관리 같은 거를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49살 우리 임자생들 초반에 욕심이 굉장히 좀 많았어. 그래서 많은 이 폭우와 이게 뭐 상상, 그림 많이 했는데 그게 내 양대로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운이었으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반기 때부터 바쁘다 소리가 나와요.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뜻하지 않게 내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좀 금전이 좀 새거나 그러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49살 임자생들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2021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. 네, 같이 이어져요. 그리고요, 특히 남자분들은 하반기에 이 문서 잡는 운이 많고요. 복잡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가게를 뺀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문서 변동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. 그러니까 49살 임자생들은 하반기로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듯 같습니다. 다음에 61살 우리 경자생 가지신 분들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안이면 뭐예요? 좀 세계가 좀 나라가 좀 시끄러워서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잘 되고
못 되는 사람은 아주 바닥을 치는 이 쥐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거든요. 근데 60한 살 우리 경자생들은 하반기에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금전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구설이나 시비나 내가 하지 않은 곳에 또 이렇게 억울하게 누병도 덮을 수가 있고요. 하반기에는 뭐든지 내가 좀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생각해보고 좀 조심해서 넘어가셔야지 하반기 때는 좀 병원에 신세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금전으로 조금 답답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좋은 끝에 그런 기운이 좀 있으니까 61세 우리 경자생 가지신 분들은 좀 차근차근 좀 조심할 거는 좀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다음에 73세 우리 무자생 가지신 분, 요즘은 70한세 내가 70살을 안 했더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. 왜 70세는 예, 그래서 예,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꼭 70세는 꼭 넣어요. 근데 73세 우리 무자생 가지신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좋은 친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. 그냥 의지가지 하시면서 그냥 식사도 같이 하시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분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많고요. 좋게 표현하면 친구고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죠. 건방지게 표현하자면 애인이 아 그럼요.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좀 반가운 소식도 들어오실 거고 자식으로는 이래서 가족으로는 이래서 좀 반가운 소식 내가 골치 아팠던 문서나 아니면 금전 문제 답답했던 게 있으면 하반기 때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짓들여 보니까 61살 우리 경자생만 조금 조심만 하시면 대체적으로 짓지가 되신 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좋은 기운으로 갈 것 같습니다. 네, 화이팅 하세요.